A씨 뭐냐 아나 말이 항상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죠. 왜 바로바로 안 나와? 바보 아니야? 오늘 저거 초코우유 샀지? 바나나 우유 샀지? 이따가 그거 나 먹어야 되니까 뺏어 먹으면 안 돼? 안 돼. 하나밖에 안 사왔는데. 아니 초코 썼는데 안 그건 먹어도 돼. 빠이빠이 물어보고, 빠이빠이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이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소연 애기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사하는 분들 많잖아요. 계속해. 장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했는데 또안 되고, 했는데 또안 되고, 뭐 내가 또 새롭게 남은 돈 가지고 또 한번 일어서 보자 했는데 또 실패하고. 그런 사람 다 이유가 있지. 왜요? 왜? 그 사장님이 부지런해야 돼, 일단. 사장님으로서 고기 직원들, 종업원들 관리 잘해야 되는데, 그냥, 너 이거 해. 이거 하세요. 저거 하세요. 이렇게 지시만 하면 안 되지.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, 저 사람이, 이거. 시키기 전에, 내가 먼지도 털고, 주방 가서 청소도 하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화장실 가서 깨끗이 청소해서, 화장실 들어오는데 가고 싶어? 안 들어가고 싶어? 안 들어가고 싶잖아. 화장실을 사장님이 청소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사장님 반질반질하게 청소하고,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부터 하고, 그렇게 직원들 위해서 솔선수범을 보이면 직원들이 잘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. 근데 사장님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 종업원 언니야, 오빠야도 같이 일하고 직원들도 같이 일해서 합심해서 일을 해야지. 그렇지 않아? 사장님 장사 잘 된다고. 나 운동 갔다 올게. 나 놀러 갔다 올게. 나 연애할게. 이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돼? 맨날 손톱 소지하고 앉았고, 그 다음에 손님들 와도 빨딱빨딱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하고, 벌써 음식점 같은 데 가잖아? 음식점이나 어디 상점에 가면 사장님이 계신 거하고 직원 언니야, 오빠야만 있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. 그렇게 항상 거기 집중해야 되고, 거기를 들고 파야 돼.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은 빵꾸 날 수밖에 없어. 왜냐면 사장이 거기를 지키고 열심히 하고,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, 그 다음에 직원 오빠야 언니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, 친절한지 아닌지, 그 다음에 그 고객 관리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, 인사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,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야.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.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운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, 운이 없는 거야. 뭐 본인 뭐 어떻게 할수 없잖아. 운이 없는 거는 운을 받아야 돼. 사장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이 없어. 운이 없으면 어디 가서 좀 물어봐야 되잖아. 내가 왜 운이 없어요 하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. 왜냐하면 사업장에는 상문도 들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운기도 들어올 수 있는 거야. 그런 부분을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열심히 일단 하면 잘 되는 거고,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지. 그치? 실패를 거듭한다. 이러면 이분은 자기에게 맞는 사업 아이템이 아닐 수 있고, 사전에 조사를 안 했다거나, 아이템 자체가 유행을 지났거나, 너무 경쟁이 심해서, 이거는 자기 정도에서는 이걸 대응할 수 없는 사업일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, 그게 안 되는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그렇고, 그 다음에 뭐든지 한 1년 정도는 자기가 여윳돈을 갖고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, 그런 거 없이 비스루비스루 시작했어. 그러면 사업이 이게 한 6개월 이상은 사업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손해보면서 이렇게 투자하면서 가야 되는데, 그 부분이 안 되면, 안 되겠네, 안 되겠네. 자금이 얼마 안 되면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.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하면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도 있는데, 그냥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공부하고,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가는지, 최소한의 자금이 들어가는지를 확보하고, 또 자금이 여유치가 아니면 그 자금줄을 또 조달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보고 구해보고 해야 돼. 그 다음에는 부지런하게 자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. 자기가 손발로 뛰어서 뭐 주방도 자기가 하면서, 돈의 여유가 없으면 가족들이 와서 인건비 안 나가게 그렇게 수입과 지출을 잘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서,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많이 나가면 이거는 사업은 빵꾸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. 사업 아이템은 좋아도 이 사람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으면 금방 그러니까 손 들고 나오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. 어쨌든지 간에 사업이나 장사나 내 영업자문을 가졌을 때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돼. 약간 뭐라 그럴까? 사람이
그런 인내심도 없고 결단력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가 없고,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배짱으로, 아, 난 그래도 할수 있어라고 좀 견뎌봐야 돼. 그거 없이 정말 아까 김 PD님이 말했던 것처럼, 이렇게 새 가슴으로, 야, 나 6개월 했는데 이거 마이너스야 하고서 나 금방 접어야겠어 하고 가게를 내놓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. 사업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승부수를 내려면 이 일,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1년은 걸려. 내 힘으로는 안될것 같으면 공부해. 과외도 해. 그 다음에 그 옆에 사람이 선배가 어떻게 했는지 배워.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, 요즘 다들 공부 많이 해서 다들 똑똑한 사람들인데, 거기서 자기도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려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돼. 종업원들에게도 친절하게, 내 동료에게도 친절하게, 그 다음에 고객에게도 친절하게 하면 입소문 당연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의지고, 인간의 노력이고, 인간의 결단력과 인내심이니까, 요즘 이민연 한몇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다잘못 사는 건 아니니까, 그래도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, 어떤 게 소질이 있는지, 내가 어떤 건 그래도 엄두가 나는지를 잘 계획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이런 부분도,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배짱도 있고 큰 그릇도 돼야 되거든. 그런 그릇이 없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고, 처음부터 또 직장에 맞는 사주가 있으세요. 팔자가 있고 어쩔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라 하면 직장을 다니는 게 좋고, 그다음에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업을 해서 승부수를 내보고,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직장 사업 다 아니면 또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걸맞는 또 분들이 계셔. 사주도 그렇고 또 성향도 그렇고, 그렇게 자기한테 잘 맞는 걸잘 선택해서 또 인내력 있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, 그래도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, 이민년 하반기에도 우리 힘내서 한번 화이팅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설의신당의 손애기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